요거 귀엽게 누가 꼬마 역할로 하나 읽어주실까요? 우리 여자친구 중에 4277님께서. 네, 안녕하세요. 꼬마 4277 꼬마 남자 꼬마의 꼬마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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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꼬마. 이름이 꼬마 말기 못 알아. 유진양. 아 죄송해요. 아 너무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 3학년. 그렇지 엄지 좋다. 적재 아저씨의 찐팬 이호진입니다. 오호.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에 좋아하는 아저씨가 나와서 너무 기뻐요. 그런 거 아니야? 저는 2006년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2016년이 생각나네요. 유치원 때 친구들과 벌레 잡고 놀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. 그때 너무 즐거웠거든요. 아저씨 이번에 창원 콘서트 못 가서 어머머머머머. 미안해요. 아이고 아이고. 화이팅! 3학년인데 진짜 찐팬이다. 호진이라고 저 알아? 네, 좋아하는 네, 친한 친구 있어요. 네. 진짜. 네, 호진이라고. 저희가 전화 연결을 지금 해보세요. 대박 대박. 들리나요? 호진아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안녕! 오, 죄송해요 제가 호진아 안녕! 안녕하세요. 컬투쇼도 듣고 있었어. 아 네. 사연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. 2016년 생각났어? 네. 그때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그 뒷마당 같은 데 가서 돌 들쳐갖고 곰벌레 잡고 놀았는데 그때가 호진이가 가장 빛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? 네. 요즘에는 잘 못 나가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. 아 맞네. 아 네. 그렇구나. 적재 아저씨한테 또 하고 싶은 말 없어? 적재 아저씨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좋아하고 맨날 노래 들으면 위로가 돼서 감사합니다. 아 고마워 호진아. 네. 우리 그러면 팬으로서 우리 호진이가 적재 아저씨 이번에 신곡 홍보 좀 한번 해볼까요? 듣는 분들한테? 네. 적재 아저씨 앨범 꼭 사주세요.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. 아 어디나 고마워.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굳이 사야지. 여자친구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자친구도 대박나라고 한번 해주세요. 여자친구들 대박나라. 대박나다. 대박나다. 여자친구들 대박나라. 너희들 꼭 대박나라. 시킨대로 대박나라. 대박나라. 호진이 친구. 네. 혹시 적재아 씨 노래 짧게 하나 불러주면 안 돼요? 아. 네. 자, 그래요 불러주세요. 시작. 가끔 보는 얼굴. 아 개인주의. 개인주의란다. 가끔 보는 얼굴 어색한 인사 인사 그 정도 거리면 들어가면 돼. 자주 보신 말고 멈추지 못할 것 같아. 아~ 야, 우리 와 호진이 대박나다. 대박나다. 고마워. 호진이는 적재 아저씨를 언제부터 왜 좋아하게 됐어요? 2019년에 엄마가 별 보러 가자 원곡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쭉 좋아했어요. 아, 그 노래 때문에 좋아하게 됐구나. 호진아 고마워. 네 아저씨 건강하세요. 고마워. 자 호진이가 적재 아저씨를 좋아하게 된 계기의 그 노래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. 제가 고마워요. 호진이 잘 들어라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.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. 가볍게 걷었잖아. 걸치고서 나 오면 돼.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.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.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. 에러, 에러, 에러.